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건 아닌데 약간 울산 뭐 부산 어, 뭐 그런 동방신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동방신기냐면 동방신기 이렇게 근데 원래 사투리 쓰는 분들은 뭐 윤호윤호 선배님의 윤호윤호 이렇게 얘기해요. 서울로는 서울말로 윤호윤호 윤호윤호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호윤호 선배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억양이 되는 게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. 귀여웠어요.